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작고 연약해서 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심지어 앉아 있을 때도 노화가 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노화인데 내 몸에서 작고 연약하고 노화. 네, 본인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근육량이 늘었어요. 정말 건강한 돼지 얘기로. 예. 만약에 이것이 망가지면 우리 몸은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 거의? 보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건데도 그렇게 큰 네.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탱하는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에어백?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의 건강을 지탱하는 천연 에어백. 바로 연골입니다. 아~ 연골. 관절은 하루에 10만 회 정도 운동을 하면서 체중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충격을 견딥니다. 이때 이 관절이 잘 미끄러지고 움직이도록 보호해주는 게 연골이죠. 그래서 이 연골은 관절에 마찰이 생기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는, 즉 에어백 같은 충격 완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연골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뭐 도가니탕 먹어보면 그래도 한 요만한 거 나오니까 그래도 한 1~2cm 되지 않을까요? 쿠션이 되려면 1~2cm죠. 이렇게 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완충작용을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되나요? 겨우 1cm 3mm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얇아요? 3mm를 어떻게 견뎌요 이걸? 네, 3mm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볼까요? 껌인데요 요렇게 껌 두 장 두 장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이야, 너무 얇다. 이 정도 두께가 3mm입니다. 아, 인간은 60세까지 걷는 평균 거리가 지구의 세 바퀴 반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그때까지 겪는 하중의 무게를 총 합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56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연골이 이렇게 눌릴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연골이 눌리다 보면 이게 이렇게. 아유, 아유, 어떡해. 연골이. 네. 아,